천안목자교회가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콩고 민주공화국에 불어 성경 16,000여 권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선서공회 용인반포센터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성경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라며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전해지는 성경이 복음으로 콩고 현지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전 때문에 생긴 상처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었듯이 콩고 민주공화국과 그 교회 안에도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만나는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번에 콩고로 보내는 성경은 불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목회자용과 일반 성도, 어린이용 성경 총 3권으로 제작됐습니다. 또 선박을 통해 보내는 성경 16,791권은 오는 13일에 부산항을 출발해 7월 중순에 콩고 민주공화국 마타디에 도착할 예정이며 콩고 성서공회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 갈 수 없지만 이 한 권의 성경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함께 전세계 미전도 종족을 비롯해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경 번역과 보급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